내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축복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동백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일자리 박수 치시면서 놀라우신 분들도 영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운
우리 모든 자녀 주님 아버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영혼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십시다. 그리고 사도신 기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으로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10월 첫 번째 주일 성찬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사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권석들이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려져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내 땀 흘리고 수고한 농부들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하시고 더운 날씨 태풍 비바람 속에도 풍성한 가을을 맞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성숙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인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여호수아의 같은 지도력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인천 모험계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따라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기쁨과 합병이 넘치는 주님의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나눔과 실천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0주년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양사역에 피곤치 않도록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청소년 대학부 3040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뜨거운 열정으로 성장하는 교육기관으로 인도하시고 교구와 모든 구역 선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교육자에게 수고와 헌신과 기쁨과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체험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물질의 상처를 받고 마음을
우리의 작은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심령들에게 기도의 강구의 귀를 기울이시사 치료받고 해결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른 새벽부터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으로 찬양하는 하모니의 찬양대에 주님 영광으로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
거룩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의 노래 소리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생명의 광채 가득해서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걸어가는 복된 날들인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길은 좀 험해요. 길은 좀 험합니다. 길은 좀 험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가득하고요.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니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없고